악마들이 조국을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 끝이 결국은 저는 언젠가는 조국이 가슴에 맺혔던 한을 푸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님 사실 사건들이 언론 조중동이 참 악랄합니다. 예, 조중동에서 악랄한 게 뭐냐면 그 표를 한 번만 조국 장관님의 동생 웅동학원 이 사건 네.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게 잘 정리가 해놨더라고요. 조국 동생 재판 결과 요약 정리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요. 이게 전부 무죄가 나왔어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형에 대해서 무죄. 강제집행 면탈, 돈 있는데 안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도 검찰에서는 무죄. 전부 유죄를 때렸는데 네. 배임 수재도 무죄, 증거인멸 교사도 무죄, 범인 도피도 무죄였어요 다. 언론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조국이 분명히 연관돼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같이 공범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판결 결과는 어땠냐? 사실상 모두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그 어디에도 공소장에서도 이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언론은 뭐라 그랬냐? 조국 동생 1년 법정 구속. 기사가 이따위로 나와요. 실제로 6개 혐의에 대해서 5개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됐다고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판사가 형량을 줄어드는 게 원래 업무 방해 혐의 하게 되면 1년이 나오진 않고 그보다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징역 1년이 되면서 사유가 모든 다른 혐의가 무죄이기 때문에 무리한 기소임을 반영해서 징역 1년밖에 안 내린 겁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우리 곽동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다. 모든 혐의가 무죄고 이거 하나만 유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 그렇죠. 그랬더니 검찰이 오늘 항소를 했어요. 네, 항소했더라고요. 1년이 뭐냐. 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언론의 보도 형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나경원이나 나경원 동생을 털었더니 법정에서 6개가 무죄가 나오고 나경원 동생이 만약에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조중동 뻔해요. 나경원 동생 검찰의 무리한 기소 난리 나죠. 7개 중에 6개 무죄 판결 검찰 무리한 기소 증명되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요. 조국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7개 중에 6개 혐의가 무죄가 나오고 조국은 그 어디에서도 관련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야 될 거죠. 근데 언론은 그렇게 보도하지 않죠. 조국 동생 1년 법정 구속 참. 마치 검찰이 옳았다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되죠. 난리가 났겠죠. 진짜 조국이 조금이나마 검찰이 그러면 조국 장관님의 동생 웅동학원 저 교사 채용 때 어떤 돈을 받았다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왜 터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조국을 엮기 위해서 웅동학원을 뒤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까지 소환했던 놈들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즘 보면 우리가 기레기들 기발 새끼들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 기발 새끼들이 소설을 쓴다고 하죠. 기사를 쓰라고 얘기했더니 소설을 쓴다 아니면 끄적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론의 신뢰도를 욕하지만 기자들은 소설을 쓴다고 얘기를 하면서 검사들은요 창작을 해요. 가만 보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소설가와 창작가가 만나갖고 한 명의 가족을 죽인 거예요. 한 가족을 진짜 죽으라고 때린 거죠. 제가 요즘도 여기저기서 듣는 소리가 네. 이거는 저희가 취재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종편에 들락거리던 패널들과 그 모 당의 사람들이 만나서 서초동에서 술을 먹습니다. 이거는 잠깐만 얘기해드리면 서초동에서 술을 먹고 룸바 같은 데서 작년 9월이었어요. 9월, 10월경인데 그 당시에 하나같이 주제가 뭐였냐면 야 조국은 언제 자살한대? 그거였어요. 아마 추석 전에 자살할걸? 대부분의 분위기가 죽으라고 수사한 거예요. 거짓말 좀 보태면 그때 찌라시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죄다 그런 얘기들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더 촛불 문화제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그걸 몰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좋은 사람들이 잃었어요. 근데 걔들은 그걸 즐기면서
안주거리로 삼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도 특정인을 알고 있는데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미 언론과 검찰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요. 그 정도 때려갖고, 그러니까 본인이 당하는 것보다 조국은 정말 이거 견뎌준 게 감사한 게 어머니, 동생, 동생의 이혼한 처, 딸, 아들 못 견뎌요. 왜 그러면 사람이 분하면 못 살거든요. 조국은 지금 지켜보면 아무것도 혐의가 없잖아요. 제대로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콕콕 참고 있었죠. 조국을 살린 게 바로 서초동 촛불이에요. 집안에 있을 때 검찰개혁 조국 수호가 들렸대요. 방배동까지 들릴 때입니다. 조국 장관의 집이 방배동인데 서초동에서 울리는 시민들의 함성이 자기를 살렸다. 순간순간 이상한 생각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안 되면 더 이상하죠. 그게 자기 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 흔들리고 있었던 게 기적이고. 아니에요. 흔들렸었어요. 안 앉힌다고 몇 번 얘기했다고? 많이 안 앉힌다고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이 거의 한 39일인가 하시고 간뒀는데 제가 알아보면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촛불이 없었으면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쫓겨나가는 식으로 해버리면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니까 뭔가를 해놓고 나가야 되는데 그 동력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마침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법무부 개혁안을 발표를 하고 이제는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저는 검찰개혁에 불쏘시개가 되고 가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저는 지금도 물론 조국 장관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만 제가 취재를 해보면 검찰과 제가들 얘기하지만 언론이 노렸던 건 공소권 없음이에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기사를 쓴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구 죽으라고 쓴 기사예요. 그래서 저는 조중동을 살인집단이라고 얘기해요. 죽으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검찰도 죽으라고 흘려준 거예요. 야, 이 정도 하면 자살할 때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걔네들은 날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잔인하게 자식을 건드린 거예요. 끝까지. 가족을 건드린 거거든요. 조국 장관은 남물을 피눈물을 여러 번 흘렸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요.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그 전에 조국은요. 선한 학자였어요. 조국은 무서운 사람이 돼서 돌아왔어요. 결국 조국이 조중동을 잡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요. 조국은 누구에게 보복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학자이자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악마들이 조국을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 끝이 결국은 저는 언젠가는 조국이 가슴에 맺혔던 한을 푸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화내지 않고 정치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화가 나고 무서우면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조국 누가 조금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요? 요거 하는 거 보세요. 한이 얼마나 맺혔으면 기자를 고소하겠어요. 그것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법무장관이었던 사람이 밤잠을 새가면서 지난 기사들을 전부 뒤져서 어떻게 보면 조국은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뿐만 아니라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범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조국 장관님 잘 견뎌내서 아직도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지만 오늘도 법원에서는 정경심 교수님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을 좀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안 받아줘서 또 오늘 아픈 몸을 이끌고 재판에 나갔는데 이 모든 과정이 점점점 저는 조국의 파워가 점점 세지고 있다. 무서운 조국이 돼가고 있다. 잘 견뎌주셔라. 아직 반도 안 왔다. 2년은 더 견디셔야 된다. 국가 쿠데타로 전복 음모